현재 시간은 서은아 밥 줄게. 밥 줄게. 밥이란 한마디에 찡찡대기 시작하는 서은이. 우리 서은이 계속 울면서 쫓아와. 서은이는 급한데 엄마의 손놀림은 더디기 그지없다. 서은아 내일은 야채 시장 봐야 되겠다. 밥 달란 지가 언젠데 아직이냐는 표정. 그래도 엄만 느리느리 천하태평이다. 서은아, 엄마를 따라오세요. 엄마가 이유식 쟁반을 들고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성질급한 서은이의 찡찡거림이 잦아들었다. 오세요. 엄마 무릎에 앉아요. 엄마 무릎에 예쁘게 앉아요. 밥 맛있게 먹어. 그런데 잠깐만, 근데 너한테도 어디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번엔 냄새가 배고픈 서은이의 발목을 잡았다. 가자. 왜요? 어디서 자꾸 냄새가 나가지고. 어머, 서은이 물놀이하러 가자. 이유식만을 학수고대 했는데 뜬금없는 욕실행이 서은은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다. 그러나 통곡도 잠시. 서은이 그새 못 참고 일을 냈다. 손 좀 봐. 너 엄마한테 다 빗나무 치고. 그렇다고 이 기회를 놓칠 서은이가 아니다. 서은아, 그 손 어디 갔어? 이리 와. 아니, 계속 여기를 몇 번 만졌거든요, 여기요. 근데 오늘은 결국 비누를 집어가지고 떨기는데요. 비달려. 이 밥을 겹치는 날에는 너 내복 어디갔냐? 분명 바로 옆에 내복이 떨어져 있는데. 서은아, 내복이 어디 갔지? 여깄다. 엄만 눈 대신 손의 감각만으로 내복을 찾아낸다. 지연 씨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 소리로만 서은이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런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은이는 제 밥그릇을 찾겠다고 나섰다. 너 밥을 덮치는 날에는. 서은이의 행동을 귀신같이 집어내는 엄마. 뭐 했어? 한두 번 버린 사단이 아닌 탓이다. 너 손이 원래 이렇게 축축했냐? 그러나 이유식이 그릇에 멀쩡히 담겨 있으니 알 수가 없네. 엄마도 더 이상 서은이를 추궁할 도리가 없다. 어쨌든 먹자. 냠냠냠냠 밥 한번 먹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허기가 질대로 진 서은이는 벌써 먹을 준비 완료다. 이유식 한술 뜨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게 될 줄은 엄마도 서은이도 미처 몰랐다. 여기에 뭐뭐 들어있게. 버섯, 단호박 냠냠냠. 냠냠은 소리로 세상을 보는 엄마를 위한 서은이의 배려. 네, 엄마가 불쌍해서 냠냠냠 해주는 거지? 어. 그렇다고? 난 미워. 저기 맛있던 듯이. 냠냠냠 맛있으면 좀 냠냠냠 하고요. 맛없으면 냠냠냠 하려도 안 해요. 그리고 몸을 자꾸 빼요. 오늘은 맛있나 봐요? 오늘은 그냥저냥 먹을만한가 봐요. 그냥저냥 봐줄만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키가 대충 짐작이 가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도대체가. 서은이 만져보니까
생김 잘 알겠어요?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그것만요. 엄마는 서은이의 얼굴을 손으로 느낄 뿐이다. 서은이 다 먹은 거예요? 나중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서은아! 안녕! 서은이는 엄마가 부르기만 하면 어디든 달려간다. 신기한 물건이 많은 목욕탕은 최고의 놀이터. 나 들어왔단 봐. 엄마의 반 협박에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엄마! 들어오기만 해봐 너. 출입을 말라니 오른손으로 바닥 청소만 살짝 하고 왼손으론 따로 밖에서 사고를 치는 중이다. 서은아! 밖에서 안 들어왔나 보다. 갑자기 엄마 아빠 외치며 재롱을 떠는 서은이. 엄마를 안심시키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 엄마! 엄마! 오자! 소리 없이 강한 서은이의 말썽 퍼레이드를 막는 일은 잠을 재우는 것뿐. 잠잘 때가 제일 예쁜 서은이에게 밤이 찾아온 것이다. 예쁘게 됐어요. 누우세요. 서은이 누우세요. 서은이 고고 자자. 다음 날 이른 아침. 엄마와 서은이 둘 뿐인 집에 반가운 사람이 왔다. 왔다. 서은이 아빠. 우리 아가는 자라. 아직도 자? 밤새 일을 하고 돌아온 아빠 영기 씨다. 깨울까요? 뭐? 깨울까요? 깨우긴 해, 깨워. 잔잔히. 웃돼야지. 깨면 무섭죠? 이 집 말썽꾼 서은이에게도 새 아침은 밝았다. 이불 덮어주면 차고 자고. 아빠, 아빠 사랑해요, 서은아. 아빠, 아빠한테 갔고요. 우선 잘 잤어? 응? 잘 잤어? 응? 잘 잤냐니까. 응? 아가씨. 희야 아저씨, 쉬쉬쉬. 머리가 뭐야 이거. 아, 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쉬하자 서은아 쉬.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런데. 서은아. 아 큰일 났다. 이불 빨아야 될지도 모른다. 왜 기저귀가. 왜? 너 잠에서 기저귀 뜯었어? 왜? 어쩔 수 없어 지금 막. 서은이가 엄마 아빠 이불에 지돌 그리는 대형 사고를 냈다. 일 내는 데는 밤낮이 따로 없는 서은이. 지연 씨 나오는 건 웃음뿐이다. 서은이 엄마. 아싸 엄마 이거 급하게 됐다. 어떡해. 지 이불에. 지 이불에서 안 싸고 우리 이불에서 썼네. 그럼 그렇지. 이 아침을 조용히 넘겨줄 서은이가 아니다. 서은아, 옆집 배우네 내 집 가서 소금 빌려와. 소금 괜찮은 것 같은데? 소금 젖은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졸리면서 왜 깨갖고선 온 집안 난리 복숭 만들어. 아빠가 깨웠어요, 그래. 서은이는 기저귀 밖으로 오줌을 살짝 지렸을 뿐인데 지연 씨는 봄맞이 이불 빨래를 해야 할 판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매일이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연속. 서은이 뒤지다거리를 하느라 지연 씨는 요즘 정말이지 하루해가 짧다. 그래도 영기 씨가 서은이를 봐주는 동안 지연 씨는 편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간을 보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 메뉴는 계란국.
결혼 2년 차 초보 살림꾼 엄마에겐 이만한 메뉴가 없다. 왜 계란이 안 터지지? 하나가 안 터지는 것 같은데. 남들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사실이다. 물이 끓는 건가? 하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냄비 손잡이를 통해 전해오는 미세한 진동 하나면 계란을 부어야 할 적당한 시간쯤은 알아챌 수 있다. 끓는다. 불길한 애가... 불길한 애가 어떻게... 왜? 계란 안 터진 게 들어간 것 같아. 안 터진 게 들어가면 안 터진 대로 먹으면 되지. 양념통에도 다 점자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대충 아시겠네요. 네. 주방 곳곳의 점자가 지연 씨에겐 또 다른 눈인 셈이다. 뭔가 빠졌다. 다 보아야지. 어째 너무 과감하게 들이붓는다 싶은데. 뭐 넣었어? 소금이요. 근데 몰라요. 사고친 것 같아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긴 서은이도 지연씨도 마찬가지다. 넘쳤다. 우여곡절 끝에 지연씨만의 계란국이 완성됐다. 다른 건 안 넣고 그냥 계란만 저렇게 넣어서. 네. 파라도. 맛없어 보이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파라도. 서은이 아빠가 파나니 한 파라도. 파 익은 거를 안 먹어요. 그쵸 서은이 아빠? 가지 꺼낼게요 서은이 아빠. 응. 가지, 멸치, 김치는 얘네 우선 갖다 놓고 와서. 뚜껑이 덮인 반찬통을 나르는 건 엄마 지연 씨가 도맡아 하는 일. 보기엔 불안불안해 보여도 이제까지 엎지른 일은 한 번도 없다. 한쪽 눈에 시력만 남아있어 형체만 볼 수 있는 아빠는 국 담당. 준비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부부의 아침상이 차려졌다. 서은이 어디 있어요? 말썽꾼 서은이의 위치 확인이 완료되면. 서은이 뭐예요? 응? 밥 먹는 거 보고 있어. 그제야 부부는 안심하고 밥 숟가락을 들 수 있다. 간 맞아요? 네? 간 맞아요? 네, 맞네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고추장 갖다 줘요? 아니, 김치나 먹어. 김치나 먹을래. 어설픈 솜씨에도 반찬 투정 한 번 없는 영기씨. 보이지 않는 아내가 들였을 정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이다. 야, 목에 맞아 선아. 지난밤 밤새 일을 하고 돌아온 영기씨는 아침에 먹고 나서도 잠을 잘 틈이 없다. 서은이 목욕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유, 성질도 곱해라 아가씨. 네 살 때 농내장을 알아 한쪽 눈에 시신경만 살아있는 연기신. 그나마 서은이 형체로라도 구별할 수 있다. 이 집에선 아빠만이 사고뭉치 서은이의 목욕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양치해야지. 치카치카 해야지. 치카치카. 아가씨, 아가씨. 아, 해야지 서은아. 아, 해도. 하나 딱딱. 이럴 때 본의 아니게 소외되는 건 지연 씨. 응? 아, 그 앉아서 놀지.
나랑 놀자. 엄만 서운이랑 놀아라도 주고 싶은데. 재밌어? 욕조에서 졸졸 새어나오는 물이 더 재미난 꼬맹이 서운이. 엄마의 마음을 알 리가 없다. 잠깐. 한 번만 더. 서운이를 안아 옮기는 일만은 잘해내고 싶은 지연 씨. 차려. 미워. 약간 이렇게 안 하는데. 우와, 서운아. 그런데 서운이를 안기만 하면 그때부터 지연 씨에게 온 집안은 지뢰밭이 따로 없다. 그래도 웬만해선 울지 않는 아이. 내가 저기 가서 기저귀 빨게요. 이 집의 모든 일은 보여야 할 수 있는 일과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로 나뉜다. 목욕 뒤처리는 아빠 영기 씨의 목. 엄마보다 부드럽지 못해도 서운이 얼굴 구석구석까지 로션을 발라주는 그 손매가 야무지다. 영기 씨 목욕 잘 시킨다. 네? 영기 씨 목욕 잘 시킨다. 아이, 이건 초보 아니죠. 이젠 유경 경험자인데 이제는. 응? 아빠, 아빠. 서운이 아빠. 서운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이 틈에 기저귀 빨래를 할 참이다. 이쪽으로 어슬렁어슬렁 오는 소린지 알고 깜짝 놀랐네. 뭐 하려고? 기저귀 삶으려고요. 지연 씨는 서운이 위해 귀찮아도 천 기저귀를 쓰겠다고 고집했다. 일일이 빨고 삶아야 하니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니다. 처음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청기저귀는 일회용은 솔직히 대충 뚫뚫뚫 말아서 버려버리면 모르잖아요. 너 애기가 큰 볼래 보면 그거 다 어떻게 하려 그러냐고. 그거 다 제대로 털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하려 그러냐고. 근데 닥치면 다 하는데 안 보이니까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요즘 보는 사람들도 일회용 쓴다고 막 이러면서. 자식에게 좋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그래도 어쨌든 아기가 건강하게만 커주면. 단지 그것뿐이다. 다른 건 바라본 적도 없다. 기저귀 커버를 대충 닦고. 빨기가 무섭게 기저귀가 가득 담긴 찜통을 가스레인지에 서둘러 올리는 지연 씨. 서원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불에 뜨거운 물까지. 서원이가 오면 큰일이다. 서원이 오빠! 어디가 뜨겁다니까 고기가? 서원이가 등장하는 순간 얼음이 되고만 지연 씨. 끓을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야? 아, 가끔 이게 넘쳐가지고요. 지키고 있어요, 옆에서. 네. 아니, 저기 방해가 있다가 끓는 넘치는 소리 나오면 되긴 하는데요. 서원이가 먼저 나오면 이게 대책 안 쓰잖아요. 넘치긴. 아, 뜨거. 엄마가 빨리를 삶는 사이. 아빠도 덩달아 바빠졌다. 테이프에 일일이 점자를 새기는 중인데 대체 무엇을 쓰는 물건일까? 세탁기 저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적어놨었는데 저 거의 떨어지려고 해갖고 다시. 세탁기를 사자마자 배달한 아저씨를 붙잡고 사용설명서를 몽땅 읽어달라고 부탁한 영기 씨. 11가지나 되는 작동 순서를 다 외울 순 없는 노릇이었다. 얘를 쓰는 거고. 여기 다이아? 네. 언젠간 이제 얘네도 다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메뉴를 외우시면 되잖아요. 에? 그럼 맨날 쓰는, 특히 이쪽 거는 맨날 쓰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하라고 외워요. 그렇지 않아도 외웠고도 많은데 안 보이면 거의 외워서 다니게 되거든요.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어제 갈 때도 어제 천호역에서 내린 것도 강동역은 올 때는 그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없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니까. 네. 기적을 삶았다고 위험스러운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안전하게 삶은 빨래를 세탁기에 붓기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서은이가 걸어 나올까 싶어 마음이 바쁜 지연 씨. 뜨거울 만도 한데 단번에 삶은 빨래들을 세탁기에 들이붓는다. 서은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면 지연 씨가 부지런을 떠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오늘은 영기 씨가 점잘 붙여준 덕에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 서은아. 서은이가 열이 나는 모양이다. 영기 씨 말 맞다나 말을 해주는 체온계면 좋으련만 확대기 없인 열조차 잴 수 없다. 어디가 37... 던데? 37도인데 좀 열이 있는데? 해열제 있어? 해열제는 있는데 병원에서 그랬거든, 약국에서 그랬거든요. 응. 안 뜯으면 3개월이고 뜯으면 한 달이라고. 근데 뜯은 거야 안 뜯은 거야? 뜯었잖아요. 에이,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병 갖고 가면 좀 열이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올랄까 봐. 애써, 애써. 병기 가보자. 지금? 그럼 지금 가야지, 언제 가게. 열이 난단 말에 지연 씨 얼굴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열 나? 응? 왜 갑자기 열 나? 열난 주인공인 서훈인 무슨 일인가 싶다. 일로 와. 빨리 기워. 밤에 열 나면 대책이 없죠. 그 밖에 나갔어. 그러니까요. 전 그러면 그냥 답딱 하나예요. 택시 타고 튀어. 일하시다가 택시 타고 튀어. 내가 입었으니까 빨리 가서 옷 입어요. 어? 얘 기저귀 안 봤죠? 안 봤어. 기저귀 봐. 병원에 간단 말을 듣고부터 내내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 뭐지? 357호? 그런 지연 씨를 대신해서 아빠 영기 씨가 서은이를 들쳐업었다. 봄바람에 열이 더 오를까 싶어 체면 불구하고 방한 담요까지 몸에 둘렀다. 뭐 먹을 거야? 주사 맞아 지금 먹겠는데? 영기 씨 팔을 꼭 잡은 손. 세상에 나서면 지연 씨가 기댈 사람은 영기 씨뿐이다. 병원에 오니 긴장한 표정이 더 역력한 엄마. 미열에도 지연 씨가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열이 나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나도 원인은 뭐 일반인은 당연히 모르는데요. 어쨌든 열이 어느 정도 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 아무래도 열감, 열이 무서우니까 이제. 아, 열 때문에 지은 씨가 안 보게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열로 결핵성 내막염이긴 한데. 근데 그때 고열이 많이 나가지고요. 그 열에 이제 시신경이 손상된 거라고 봐야 되나 봐요. 어린 서은이에게 자신과 같은 고통을 주게 될까 봐 지연 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아파서. 아, 이렇게 해서 아기 이렇게 안으시면 되냐? 열만 난데도 부부는 걱정이 한짐인데 서운이 코에 콧물까지 가득 찬 모양이다. 어이구 싫어. 한동안 답답했을 텐데 눈치를 채지 못했나 보다. 코 시원하지?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엄만 속이 탄다. 이기니까 약 잘 먹이시고요. 네. 해열제 따로 드릴게요. 네. 혹시 열이 오르면 해열제 같이 먹이시고요. 네. 예. 약 삶을 치니까 봐서 괜찮으면 두고 보고 계속 그럼 한 번 더 나온 거. 단순 감기란 말에 이제야 한숨을 돌린 지현 씨. 표정이 한결 나아진 건 아빠 영기 씨도 마찬가지다. 영기 씨도 없는 밤에 열이 오르면 큰일. 엄만 집에 오자마자 약부터 챙긴다. 서은아, 이리 와봐. 우리 약 먹자. 서은아, 이리 와. 제 약 먹는 거 되게 웃겨요. 쭉쭉쭉 빨아먹어요, 지가. 서은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맛있는 거 있어, 맛있는 거. 서은이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약마저도 울지 않고 먹어주는 서은이. 이런 복덩이를 키우면서도 부부는 지난 1년 무던히도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너 잘못하면은 결혼 생활이 완전히 지옥 생활 된다고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에 애를 가지라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머님한테 들었을 때 얘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만에 생긴 거예요? 한 달요. 저 솔직히 앉아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키우지? 이 걱정 때문에요. 서은이를 가지고부터 엄만 온전히 기뻐해 본 적이 없다. 서은이를 키운 건 파라리 눈물. 자신들의 장애가 아이에게 짐이 될까봐 서은이의 미소 앞에서도 전전긍긍하며 보낸 세월이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특히 여자애들이 그게 심한데요. 사춘기 전후로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쪽으로 상처나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별탈 없는 오늘도 별탈이 생길지도 모른 내일을 걱정하며 산 부부. 두 사람에게 서은인 최고의 기쁨이자 걱정이다. 저녁이면 출근을 해야 하는 아빠 영기 씨. 몇 시에 나가세요? 보통 이제 7시, 7시 반? 3호선 타고만 한 4, 50분 가더라고요. 여기서 종로상가까지 또 5호선 타고 가야 되고.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영기 씨는 밤에 출근한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만 한참. 서은이와 지연 씨만 두고 나가자니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빠이빠이. 이 밤을 서은인 엄마와 단둘이 보내야 한다. 어? 서은아, 뭔 소리? 서은아, 뭔 소리? 세상살이 13개월. 서은인 궁금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 고맙게도 말썽 없이 자리를 비켜주나 했더니 어느새 믹서 앞으로 돌아온 서은이. 다행히 믹서보단 벽에서 나는 것만 같은 소리가 더 궁금했나 보다. 종로 3가요? 알았어요. 서은이 밥 먹고
집밥 먹기 전에 등가했어요. 영기씨. 네. 어디까지 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경로상가까지 갔다고요. 자다가 혹시 지나가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전화하라고 했어요? 아니 전화하라 소리는 안 했는데 알아서 하네요. 병원까지 들렀다 오느라 잠이 부족한 영기씨. 서은이가 밤새 더 열이 오르는 건 아닌가 싶어 내내 마음이 쓰인다. 걱정 항상 되죠. 뭐 혹시나 어디 아플까, 혹시 열 나진 않나, 혹시만 사고 치지 않나 하는데 저는 항상 지갑에다가 휴소 금액, 집까지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금액을 갖고 다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뭔 일이 생겼다 하면 바로 뛰어가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길 아빤 오늘도 기도하며 출근을 한다. 선아 엄마 어딨어? 한편 집에선 아빠의 기도가 무색하게 서은이의 울음보가 터졌다.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울음이 잦아들지 않는 서은이. 혼난다. 너 누가 떼쓰래? 네 떼쓰고 싶을 때까지 떼써. 졸리면 자. 갈수록 때가 느는 서은이 때문에 엄마도 뿔이 났다. 오늘은 그 버릇을 제대로 고쳐줄 모양인데. 그런데 기침까지 하는 서은이. 오늘은 생떼를 부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라도 하면 손 아하 오서은 이게 오서은이야. 야 터뜨렸죠. 이거 터뜨려주세요. 아 우리 아기들과 같이 그냥 KBS, KBS, KBS 한국방송.